옛날에 깔고 있대요. 오, 그립 라이브. 네, 그냥 어플에다가 그립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어때요? 오늘 그리고 진짜 추워요. 저도 옛날에 시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진짜 시험 빨리 6시 내 고향도 하고 싶다. 빨리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쉬어서. 갑자기 댓글이 안 보여. 이 노래 좋아요. 다들 늦은 시간까지 뭘 많이 하시네요. 망고스틴 먹고 싶다, 오빠야. 망고스틴 좋아하세요? 망고스틴 근데 정확히 뭐지? 망고스틴. 망고스틴. 아, 아이스크림인가? 그 리치 같은 건데. 리치? 네, 그 까먹는 거 있잖아. 아, 까먹는 거. 열대 과일. 아, 망고스틴. 망고스틴 꼭 드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 망고. 어, 이거 망고 옷이긴 해요, 제가. 망고, 망고티. 그 망고 아니야? 아, 그 망고 아니야? 다른 망고야? 죄송해요. 어, 승민이다. 남승민이다. 승민, 승민. 승민이 뭐해? 우리 승민이도 안 본 지 오래됐네. 형 지금 정훈이 형 만나러 가고 있다. 어? 제 친구 이승민도 있어요. 제 청소 친구 중에 이승민이라고 있는데 오늘 두 명의 승민이가 들어왔네요. 남승민과 이승민. 투승민, 포레버. 의식의 흐름이죠. 어, 이거 왜 하트가 쳐져 있지? 꺼볼까? 아니다. 그대로 할게요. 마음에 드네요, 이거. 같이 라방 하자고? 승민아, 같이 라방 어떻게 해? 요청, 어, 요청. 승민이 어디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요청 그냥 받으면 돼. 아, 진짜 요청이. 어, 모르시는 분인데? 구민이 형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전 매니저 형. 아, 전 매니저 형이 아니구나. 매니저 형. 승민아, 뭐해? 어떻게 해? 나 해주라. 초대 어떻게 해? 그 요청이 들어왔을 거예요. 어, 진짜? 올려봐봐. 여기 있다. 네. 받은. 근데 다른 분들이야, 다. 안 된다. 어, 승민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흰구. 어. 그, 이거 뭐예요? 이거 눌러봐봐. 어, 이건가? 어, 여기 있다. 승민이 여기 있다. 한번 해봐봐. 승민이를 요청했어요. 오, 왔다! 승민아, 안녕! 형! 어. 형! 뭐야? 어디세요? 나 지금 여기 도로인데? 어디 도로지 여기가? 여기 서울 도로, 넌 어디야? 저요? 저는 고속도로. 내 인생의 고속도로. 내 인생의 고속도로야. 도로야. 승민아. 네? 일하고 있었어? 아, 아니요, 지금 저 본가 내려가고 있어요, 본가. 어, 근데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내려가, 본가를? 멋있게 했냐고요? 어, 오늘 분출한 거 아니야? 아, 저 오늘 그냥 뭐 스케줄 하고 잠깐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본가 갔다가 또 언제 와? 저
모르겠어요. 저 조만간 또 형한테 가야 되는데 또 시국이 요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빨리 가야 돼. 아니, 형. 응.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 또 왜 그러실까, 또. 우리 또 더 잘생긴 승민이가 또 그러실까? 하하하. 네. 아, 형, 정훈이 형 보러 가신다고요? 정훈이 형이 그립 라이브 하는데. 네. 같이 그 뭐냐, 게스트식으로 해서 나가기로 했거든. 역시 아이돌부. 아이돌부. 나는 승민이가 속한 유소년부가 너무 좋았어. 뭐라고요? 승민이가 속한 유소년부를 난 좋아했어. 귀요미들. 많이 보고 그래. 싶습니다. 네, 승민아 형 보고 싶다.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 기분이네. 좋네. 그렇죠. 어우, 잘생겨진다 너 근데. 크면서. 저요? 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고? 한... 네, 멀었죠. 한... 내가 봤을 때 내년이면 거의 뭐 아이돌 될 것 같은데? 거의 아이돌이야 지금. 저가요? 그럼. 에이, 뭔 아이돌이에요. 그때 형이 너 스토리 올린 사진 보고 진짜 잘생겼다고 형이 보냈잖아, 그치? 알지? 아... 형은 또 콘서트에서 사랑만 눈물만 부를 때가 진짜 잘생겼어. 그래? 아유, 훈훈하다. 훈훈해. 승민아, 매니저님도 잘 계시지? 네네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셔?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걸려? 서울에서 집까지? 서울에서 집까지 한 4시간 반? 그 정도 걸려요. 4시간 반? 네. 4시간 반? 네. 와, 멀긴 하다. 그래, 그것도. 조심히 가고, 승민아. 안전운전하고 집에 콕 붙어있어, 알겠지? 집에 붙어있어. 거의 집콕 해야죠, 집콕. 요즘 그래, 집콕 해야지. 아이돌 못 나가서. 응.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니까. 뭐 집에서 뭐 시켜먹고. 맞아. 부모님이랑 그러고 있죠. 그치. 형도 맨날 시켜먹어. 맞아요. 그니까. 요즘 좀 그래요. 그니까. 뭐 또 빨리 좋아져가지고 우리 밖에서 밥 먹자. 그러니까요, 저희 밖에서 밥 먹을 날이 한 몇 개월 뒤일 것 같은데. 그니까. 아, 진짜. 아쉽지만.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래, 형, 승민아. 그러면 지금 계속 서울이에요? 형은 계속 서울에 있어. 오. 계속 서울에 있고. 집콕 중이지. 오랜만에 나왔다, 형도. 그러니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저도 거의 한 며칠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네. 집에만 있다가? 네? 집에만 있다가? 네, 집에서 운동도 하고 그래. 뭐 노래도 듣고 그러다가. 그치. 아, 형은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게임이요? 피파 하고 싶어. 롤이요? 피파. 피파요? 피파 조만간 한번 붙어요. 그래, 한번 붙어야지. 제가 또 피파는 또 이제 그래. 잘하죠. 형 이제 티키타카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오. 저는 큐떡. 큐떡? 네. 넌 롱으로 하는 거다, 롱으로. 네. 롱패스 식으로. 패스 위주. 팀투. 팀투. 네. 그래, 기대한다. 알겠습니다, 형님. 조만간 또 봐요. 그래. 안녕. 우리 윤성이 형 항상 응원해주세요. 고마워요. 우리 승민이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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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승민이와의 라방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슬슬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9시 그립 꼭 많이 들어와주세요. 그립. 그립톡 아니에요. 그립. 안녕.